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서 일부러 라면 국물을 쏟는 등 불쾌한 행동으로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가 방송 도중 행인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유튜버 조니 소말리는 최근 서울 홍대로 추정되는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갑자기 다가온 한 남성의 주먹에 얼굴 부위를 가격당했는데요. 소말리의 일행은 왜 그러느냐면서 놀라 소리쳤고 남성은 이어 소말리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리고는 자리를 떴습니다. 이후 눈 위에 밴드를 붙인 채 방송에 나타난 소말리. 남성의 신원과 폭행 이유 등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. 일부 누리꾼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건 지나치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소녀상 희롱했던 유튜버, 아까 방금 전 영상 나왔죠? 소녀상에 대해 지금 뭔 짓을 한 겁니까, 지금? 이 유튜버, 시민 주먹에 퍽! 방금 영상 나왔죠? 뭔가 막 흔들리는 장면. 일단, 이거 유튜버래요? 우리나라 유튜버도 아니에요? 외국이에요? 화면 좀 보겠습니다. 제목이 이러네요. 한국에서 진상부리다 응징당한 미국 유튜버. 조니 소말리라고 합니다. 본인이 막 이런 거 찍고 공개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. 일단 이경규 변호사, 대체 누굽니까? 무슨 짓을 또 해온 겁니까? 네, 미국인 유튜버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화의 소녀상에 지금 볼에 입을 맞추는 그런 내용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보여졌고요. 그리고 그 앞에서 우통을 벗고 또 춤을 추는 그런 모습도 이제 영상에 담겼었습니다. 네, 저런 행동이 또 있었고, 그리고 편의점에 들어가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 욕설을 하기도 했고요. 예. 심지어는 제지를 하니까 먹던 라면을 편의점 테이블에 쏟아붓는 그런 행동까지 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분을 또 사고 있고요. 아니, 이거 진상 정도가 아닌데요, 그거는? 그렇습니다. 예,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지하철에서 실수인 척 음란 동영상을 재생을 해가지고 이런 모습도 이제 보여줬는데,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의 반응까지 보는 그런. 우리나라에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? 그렇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꼭 그러지,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? 일본에서도 또 이제 그런 행동이 있었어가지고.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됐습니다. 예, 거기서 처벌받은 또 전력이 있습니다. 아주 국제적으로 진상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논란이 됐는데, 이거를 영상을 찍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주먹으로 또 한 대 쳤거든요. 이 자를 알아본 거네요. 예, 그분이. 그래서 한 대 치고,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응징에 해당한다.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안지성 기자, 이거 이 유튜버, 이거 분명히 유튜버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, 이것은 돈벌이고, 또 이겁니까, 그럼? 네, 관종이죠. 사실 국내 관종도 진짜 못 말리는데 글로벌 관종까지 한국에 와서 이런. 아까 일본에서도 뭐 그랬다면 비슷한 거였다. 네, 일본에서도 체포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.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지금 이런 이상한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유튜버가 한 18,000명 정도 되는 이제 구독자를 갖고 있어서 구독자도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닌데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행동을 벌이면서 사실 누군가가 제지를 하면은 멈추거든요. 이제 관종이더라도. 근데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이제 누군가 뭐 때리면 때리는 영상 자체를 계속해서 라이브로 생중계한다. 그럼 이제 그 부분까지 다 돈으로 수익화되는 구조잖아요. 그런 이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해당 유튜버에 대한 이제 국내 이제 국민들도 항의를 굉장히 많이 제시를 했고, 결국 오늘 아침에 오늘 이제 11시 기준으로 예. 이제 그 유튜버의 계정이 삭제된 상태입니다. 아, 그랬군요. 네. 자, 그런데요. 일단 이런 짓을 해도 처벌하거나 뭐 우리나라가 추방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없는 겁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 평화의 소녀상에서 지금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기념물에 대한 이런 희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. 근거가 지금, 없어요. 예, 국회에서 이걸 입법을 하려고 했지만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행동으로 지금 처벌을 할 수가 없고 예. 그리고 이런 한국에서 문제되는 외국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 형사처벌까지 가야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강제로 출국 명령을 할지 여부를 다시 한번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.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뭐 형사처벌 받은 상태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소 사무소에서도 출국 명령을 할지 여부를 지금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형사 사건화가 된다면
그러면 이제 형사처벌 여부가 논의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한 강제퇴근을 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가다가 그 저자를 알아보고 주목을 날리신 분 사실은 이거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. 사실 그렇게 그렇죠. 폭행,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데 이분은 자칫 좀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?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문제되는 행위는 또 속지주의라고 해야 될까 좀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.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폭행 행위를 했을 때에도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형사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행인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서 특정이 된다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유튜버가 만약에 나 폭행 당한 게 맞고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의사를 밝힌다면 뭐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아니 분명 누가 봐도 화가 나는 사람인데 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퍽 주목을 날리신 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이 복잡한 상황이네요. 아무리 화가 나지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, 사실은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걸 가지고 또 뭐 응징. 글쎄요,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.